특강 표창을 받으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표창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대일고등학교 교사 김한, 귀향은 올바른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를 실천하여 서울교육발전에 공헌하였기에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리현 대도.
진영자로서 동문회장님의 감사의 말에 답사를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끝나면 그 총동문회장님을 대신해서 부서 선생님들 꽃을 꼭 좀 꽂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경황이 없고 힘든데 이런 그 와중에 모교와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또 감히 누구나 이게 하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시고 또 감히 누구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정성과 애정을 보내주신 우리 총동문회장님과 동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졸업하고 나가는 날 학교를 떠나면서 뒤를 변실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가슴에 모교와 선생님에 대한 그 사랑을 꼭 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자식처럼 정성을 담아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 오늘 동문회 대신해서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처음 해보는 온라인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역시 데일리오 선생님들은 달라고 하는 그런 외부의 부러움과 우리 내부 학생 학부모들의 자부심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 편입 전형에서 1학년 일반 전형의 경우 한 명 뽑는데 서울시 내에서 21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들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를 넘어 최고의 학교를 지향을 합니다. 최선을 넘어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세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후에도 18,000 동문들의 응원을 받아가며 그런 인재 육성의 교육을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